청도반씨 먹어볼까? 씨 없는 감으로 만든 호박 시래. 씨발라 먹을 필요 없어서 너무 편해. 마음껏 호로로록 먹을 수 있지. 성두. 이게 청도 반시거든요? 근데 이 반시는 안에 씨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호로록 먹으면 되는데 이 안에 약간 이 응축된 약간 젤라틴 같은 그 덩어리가 있거든요? 보이나? 보여줄 수도 없고. 근데 여운이가 이거 먹더니 안에 젤리 들어있다고 이러면서 먹는데 진짜 귀여웠어. 요 홍씨는 제 친구가, 그러니까 제 친구이자 아내의 친구, 그러니까 베프가 시골에서, 아니 청도에서 감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쁜 마음으로 사다 먹었는데 여러분들도 반시, 청도 반시 드시고 싶으시면 여기 옆에 여긴가? 청도 반시 링크 없으면 아래 댓글란에 있을 테니까요. 많이 많이 사주세요. 진짜 진짜 친한 친구고 진짜 좋아하는 또 친구거든요. 그래서 젊은 농 청년 농부 화이팅! 김종명 화이팅! 이번에는 껍데기 있는 껍질 있는 걸로. 사실 이 앞에 있는 홍시는 에피타이저고 메인은 바로 짜잔 짠짠짠 아이스 홍시입니다. 어제 홍시를 얼려놨어요. 맛있게 샤베트처럼 이렇게 아삭아삭한 그런 홍시를 먹기 위해서 해볼까요? 아이스크림 같아. 아 이게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사르르 약간 샤베트처럼 아삭아삭 그런 소리가 날 줄 알았는데 엄청 찐득한 그런 느낌이에요. 오 진짜 맛있네. 아, 이게 너무 차가운데? 저 신 거 잘... 아, 뭐야 차가운 거 잘 못 먹거든요? 근데 엄청 맛있어요. 와, 이거 거의 약간 아이스크림 대용으로 먹어도 되겠는데요? 이게 씨가 없어서 그런지 진짜 먹기 편해요. 아, 이거 왜 불고 있지? 뭐야? 와, 이거 잘못 먹으면 슬러시 먹을 때 한 번에 이렇게
했다가 여기 막 아파가지고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게 엄청 심하거든요. 잘못 먹으면 이거 머리 띵하겠는데요? 그 아까 말했던 안에 젤라틴 덩어리 같은 그 젤리 같은 게 어니까 식감이 되게 좋네요. 잘 먹었다. 가슴이 뜨거운 농부 김종명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청도 반시 전국에서 유일하게 씨가 없는 홍시예요. 그래서 위 링크나 아니면 아래 댓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많이 많이 또 맛있게 즐겨 드시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말랑말랑. 웃음> 말랑말랑. 봐봐봐요. 말랑말랑해. 말랑말랑. 말랑말랑. 영훈아, 근데 감은 세게 만지면 터질 수 있어서 살살 놔야 된대. 이건 아직 딱딱해. 이건 아직 딱딱해? 말랑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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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딱딱.